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자든지 홍보소통 뭐 위원회에서 누구를 임명하면 뭐 혹은 제가 뭐 온라인 대응팀 가면 하루아침에 바쁠 테니까 저를 도와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 한 명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여태까지 저도 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분 만났는데 아무도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근데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뭐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표현의 자유다. 가세현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선을 넘어놓고도 표현의 자유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 또래 집단 문화, 10대들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세대포위론 얘기를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정치권에서도 대부분 10대를 늘 이렇게 배척해놨어요. 뭐 공부를 해야 될 때라든지 특히 국민의힘에서 분명 그런 워딩 쓰는 사람 한 명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민주연구원 이사 있을 때 10대들한테 계속 좀 어필해야 된다. 길게 보고 어차피 곧 유권자가 될 테니 지금 당장 투표권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10대들한테도 좀 발언권을 주고 10대들 중에서도 되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 온라인 밈이나 트렌드 같은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인스타 같은 SNS가 대표적인데 상대적 박탈감 아까 뭐 인국공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뭔가 주식도 그렇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정서들을 부추기는 건 쉽죠. 근데 그 불씨를 끄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주로 이거를 부추기는 거는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책임질 필요도 없고 불 저질러 놓으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고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일단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기본적인 인지 편향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핵심을 세 가지만 제가 꼽아보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 많이 해요. 하나는 정서적 일체감, 특정한 정치인이든 혹은 어떤 집단이든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게끔 계속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그냥 뭐 말만으로는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능감을 통해서 계속 늘려봐야죠. 근데 이 효능감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사회가 변하는 걸 체감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 주위 사람들의 효능감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키워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속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게 쏟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 한다 치면 이 2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고 다시 딱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새로운 카톡도 와 있고 여기 연락 좀 하면 또 그 사이에 소식 쏟아져 있고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전은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카의 시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교통사고 나면 레카가 뛰어들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예전에 네이버 실검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뜨면 바로 레카가 출동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이버 레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이거를 비판만 하는데 그치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통 여의도 레카로 하태경 의원을 꼽는데 뭔가 사람들 주목받는 데 있으면 꼭 옆에 사진 다 찍고 있어요. 언제 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효능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효능감을 보여주면 그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입소문을 타고 이 사람한테 제보하라고 하죠. 그럼 알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제가 현실 정치인도 아닌데 DM이나 메일이나 등등으로 계속 제보가 와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거 뛰어들겠다 싶은 게 있으면 뛰어들고 특히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훨씬 더 뭐 발언을 했을 때 언론에도 실리고 뭔가 이슈 메이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의 정치인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슈를 선점하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해결 능력까지 이게 세트로 묶음으로 이건 뭐 청년이고 아니고 떠나서 모든 정치인한테 필요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태경을 보면 그 해결 능력 앞단계까지는 확실히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그럼 민주당에선 최소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하태경을 상대해야 된다. 그럼 우리 쪽에서 하태경이 저렇게 레카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상대할 거냐. 당장 총선 앞두고 하태경이 이대남한테 어필한다고 엄청나게 또 언플을 할 거고 실제로 뭐 게임 e스포츠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언플할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미리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에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해도 유한하고 정보는 무한하죠. 정말 많은 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흐름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부터 뭐 왓챠 등등 볼 거 많잖아요. 더 이렇게 사용 시간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탄소년단 그 방시혁의 하이브에서도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 무슨 의미냐면 본인들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균 1시간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 그럼 그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NFT나 뭐 게임이나 이런 요소를 엮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점유를 더 오래 하도록 그런 쪽으로 시간을 쓰는 거고 또 임영웅 다들 아시죠? TV조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봤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냥 임영웅 보려고 TV조선 하루 종일 켜놓는 경우도 있죠. 알아서 임영웅도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패널들 다 나와서 욕도 하고 그럼 정치 잘 모르지만 그게 머릿속에 계속 가랑비 어쩌듯이 스며드는 겁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TV조선에서도 이런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 창업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경쟁 상대는 잠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자는 사람이면 넷플에 1시간 더 쓰게 해서 7시간 자게 하고 여기에 시간 더 쓰게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게임,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하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넷플릭스로 끌어오겠다는 이런 나름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소비자의 일과 시간을 뺏기 위한 모든 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게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특히 볼거리, 놀거리가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능한 관점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을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른 것도 볼 게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라도 그들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강연을 하고 제가 뭐 SCB에 뭐 이 생태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뺏어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 사이버 레카들이 논란이 있지만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든 혹은 뭐 다른 방식을 찾든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되고 되게 재밌는 건 언론 같은 데서도 뭐 레카의 뭐 자극적인 방송이라고 다 욕은 하는데 그런 얘기라는 그런 걸 다른 방송도 되게 자극적으로 썸네일 달고 제목 달아요. 왜냐면 그거 일단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종 말씀드린 것도 가끔 보면 이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 뭔가 한 시간짜리 이걸 대중들이 알아야 돼 하고 방송을 하는데 조회수가 막 10 막 이래요. 그럼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안 보면 없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관종 얘기를 한 거고 특히 이 관종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어요. 저거지 빼지달라 그런 애부터 해서 뭐 관종이네 눈에 튀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한동안 어떤 이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그 대통령실 얘기처럼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 이슈는 계속 뺏기고 전선은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건 결국에는 그런 고민하고 누군가가 나서는 걸 봤을 때 그 사람한테도 관종이래요. 갑자기 지정치 하려고 한다 그러고. 제가 생각한 건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슈는 관종이라고 그 사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관종 싸움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와서 보셨듯이 실시간으로 365일 저쪽에서 물량 공세포 붙고 정말 치밀하게 심리전 하는데 우리끼리 지금 뭐 여기서 관종이네 아니네 그럼 이번엔 너 차례네 이런 거 할 때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각자가 유능한 관종이 돼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에 당연히 뭐 저출생 양극화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대안 없죠. 저는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스타크래프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스커지라든지 이런 유닛들이 저쪽에 막 부딪혀가지고 누군가 마크를 하는 유닛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견제를 하고 마크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걸 두고 대안이 뭐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참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온라인 심리전과 여론전에 대한 대안을 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